본격 게시판 인터뷰. 네,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 성적표부터 말씀드릴게요. 글 23개, 댓글 103개.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중에 핫개가 22개. 23개 중에 22개요? 네. 하나 빼고 다 가졌어요. 예. 그리고 추천이 2,754개. 엄청 많아요. 네. 눈치를 살짝 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추는 6개. 잘못 누른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이분은 다른 것보다 이걸 말씀드리면 한 번에 아실 것 같아요. 최근 딴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 하면 단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입니다. 네. 꽁지머리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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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어렵게 이렇게 와주셨네요. 날씨도 굳은데. 네. 맞아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시기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모두 기다리던 비라서 예, 아~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광화문 시위를 10월 15일부터 하셨던 건가요? 14일부터였는데. 예. 네. 안 하려고 하려다가 예. 아무래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좀 더 파급 효과도 있고 좋지 않을까. 네. 예. 또 저도 좀 덜 외롭고 예. 그래서 15일부터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죠. 아, 10월 14일부터 그 1인 시위는 하셨었고 예. 예, 게시판에다가 올렸던 건 15일부터. 요즘에도 계속 나가고 계시고요? 예. 거의 매일같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생업이 우선이니까 네. 생업 위주로 하고 예.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예. 나가고 있고 나갈 예정입니다. 아. 생업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흔히 말하는 네. 그냥 하드한 직종이죠. 네. 좀 막노동 계열. 아, 그렇군요. 아. 네. 전에 보니까 자전거에 그 실려 있는 물건들 사진 보니까 사다리도 있고 무슨 그 비닐 같은 것들 그게 예. 하시는 일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대체로 일이 있는 날은 뭐 힘들거나 아니면은 일을 마치고 나서 하거나 뭐 그러시겠네요? 일하고 겹치더라도 예. 우선 지금 특별한 상황이니까 예. 네. 일정을 이쪽으로 맞춰서 예. 예. 조정을 하고 아 그러시군요. 나머지 부분 좀 미루어서 하거나 예. 그렇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번도 보진 않았는데 이제 청취자분들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생님의 이제 그 얼굴 보면 연배가 어떻게 되시겠다 짐작이 가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를 테니까 대략 네.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예, 제가 게시판에 저번에 그 천조국 총수하고 네. 동갑이라고 오바마 동갑이라는 예. 말씀이죠. 네. 좀 있어 보이고 예.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고. 예. 전에도 1인 시위를 하신 적이 있었나요? 예, 있었죠. 그때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 아, 평창요? 그 올림픽 개최 반대? 아예 반납을 하라고. 아. 했었고요. 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가리왕산이라고. 예. 알파인 경기장 예정지가 있었는데. 예. 거기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하며 또 공사 계획 같은 것이 너무 좀 무계획하고 네. 그 현장 답사조차도 없이 네. 등고선 지도를 놓고 그 네. 후보지를 선정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 근데 날림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대하는 또 이런 시위를 하셨었구만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환경단체가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데들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네. 확실한 입장을 표명을 않고 예. 그래서 재작년도죠. 2013년도 9월에 거기 가리왕산이 공사 예정일이 잡혀 있었는데 예. 네. 공사하기 예정 기간을 두 달 정도 남겨놨는데도 네. 사실 어찌 보면 그 환경 쪽에서는 정부 시책에 반해서 예. 좀 반론을 제기하고 활동을 해야 될 단체들은 그 두 군데인데 네. 정작 그쪽이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언론들도 다들 조용하고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2013년 7월부터 광화문에 나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아. 그때 분위기로는 반대운동을 한다는 거는 곧 국가 정책에 반하는 네. 그런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예. 네.
그런 형국이 됐었죠. 그렇죠. 다들 네. 좋아라 하고 네.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전면에 나서서 많이 네. 그랬었죠. 네. 하지만 강원도 재정을 보거나 네.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동계올림픽까지 유치를 해서 치러야 되는가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고 좀 더 그쪽으로 관심이 많은 환경단체들은 네. 분명히 뭔가 대안이 있었을 거고 그게 무리한 진행이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도 네. 그 단체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후원이나 이런 게 아마 좀 있지 않았나? 예. 네. 지금 사실 그런 게 없이는 또 유지가 안 되니까 네. 순수하게 시민의 힘만으로 자립이 된다면 네. 발언권이 좀 강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못했고 그런 유력한 단체들도 예. 침묵 속으로 일관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 혼자 나가서 했는데 예. 그 당시 그 국정원 예. 국정원 개입 사건이 생겨서 예. 유력 야당이라고 하는 데는 예. 그 김한길 예. 그분은 뭐 시장 앞에 천막농성 예. 뭐 생일이라고 또 탤런트 출신의 부인께서는 예. 뭐 이렇게 식사도 나르고 하는 그런 좀 어정쩡한 아, 이슈가 분산이 예, 되는 바람에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그때 6개월을 있었는데. 예, 6개월 동안 하셨어요? 예. 1인지를요? 아. 예. 하절기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좀 시위 시간이 길었죠. 일몰 시간이 뭐 8시까지도 해가 있고 그래서 보통 3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뭐 7시, 8시까지 있게 되고 그랬는데. 예. 6개월 동안 정말이지 유력 일간지나 이런데 예. 말하는 언론에서는 예.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셨죠. 병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하시고 나서? 뭐 예. 괜찮으셨어요? 건강은요? 좀 자연히 제 편을 좀 들어줬던 모양입니다. 아, 이게 몸이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 네. 1인 시위라는 거를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그 목소리를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력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거기에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걸 경험하시면 또 일종의 어떤 좌절감 같은 것도 드실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네. 그런 건 많이 느꼈죠. 네. 하지만 제가 누가 시켜서 등 떠밀려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마음 안에서 우러나서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 서 있으면서 좀 서운함 생겼던 것도 좀 사귀고 네. 좀 피로한 것도 사귀고 네. 어찌 보면은 참선하는 그런 자리처럼. 아, 그렇군요. 예.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 1인 시위를 하시고 나서 예. 또 그로부터 또 이제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지금 1인 시위를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하루에 보통 제가 보니까 한 5, 6시간? 3시간? 지금 현재는 기본이고요. 예. 네. 해가 좀 6시쯤 되면 예. 좀 어두워지는데 예. 원래 그 1인 시위 허용 시간이 예.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예. 돼 있고 예. 뭐 강제 조항은 아닐지라도 가능하면 법의 범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예.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서 계시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전에 했던 경험도 있고 예. 또 그 전에 제 나이 또래들은 그 80년대가 예. 상당히 그 시위 참여가 많았기 예. 때문에 예. 그때도 거의 10년 가까이 좀 시위로 많이 참여를 했던 예상이어서 아, 예. 어찌 보면 타고난 시위꾼처럼 돼버렸는데 예, 경력이 아무튼 있으시군요. 예. 예. 그리고 시위하면서 느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죠. 예. 일단 뭐 다리가 버티고 서 있어줘야 되니까. 네. 예. 저는 나가게 되면은 일단 꼼짝을 안 씁니다. 일단 자리를 잡고 두 발을 모으면 예. 그 위치에서 절대 3시간이면 3시간, 예. 5시간이면 5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뭐 몸을 비틀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지켜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물론 지나가는 분들이야 몇 초 사이로 지나가시겠지만 네. 어디선가 아니면 저 위에서라도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해서 항상 마음가짐을 정말로 신중하게 하고 누가 보더라도 틀어짐이 없이 해야만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 의사가 좀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진지해 보이고 그래서 절대 한눈팔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방송 정말 숙연해지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예, 그게 궁금했는데 예, 그 말은 또 전혀 저는 예상치 못했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막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거나 그러면 정말 뭐 힘이 나서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무관심한 사람들, 뭐 욕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테고. 예. 그러면서 거기 서 있으면은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나? 저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일에 바쁜데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서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 역사의 주체는 일단 국민이고요.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네. 그러니 당연히 역사의 주체가 그 당시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내 의사를 표출하는 건 당연하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속어서 이게 무기력하지 않으실까 막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었어요. 뭐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다행인지 그 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그 일을 도와주면서 그 육성회비 같은 거를 감면받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을 운이 좋게도 그렇게 도서관에서 있게 돼서 일단 도서 대출이나 반납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고 그러니 도서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볼 게 뭐 책들을 많이 보셨겠네요. 그 중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서삼경이나 이런 번역본들도 나중에 좀 접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뭐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일단 행동하지 않고 마음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지식이 출중을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요지의 글들도 있고 모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뭔가를 느꼈을 때 정말로 나설 수 있는가? 네. 그게 용기라는 게 두렵지 않아서 나서는 게 용기가 아니고 두려워도 나서는 게 용기 그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용기라는 건 겁이 없는 게 용기인 게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한테 오히려 필요한 게 용기겠죠. 예, 그러셨군요. 이게 아마 저기 그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은 이미 다 잘 아실 테고 꽁지머리님이 그동안 어떻게 활동하셨고 뭐 그 일지들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아마 방송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남기셨던 글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월 15일부터 거의 매일 빠짐없이 아마 월차를 한번 쓰실 뻔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쓰셨나요 그때 월차를? 예. 예, 그때 월차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시위에도 월차가 있다면 월차를 한번 쓰겠다라고 했던 날이 있었고. 예, 왜냐하면 같이 하자는 의미로 제가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 시위라는 것도 무조건 근엄하고 딱딱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축제처럼 서로 자연스럽게 참여도 하고 해서 제가 거기 글을 올릴 때마다 같이 포함했던 내용이 지나가시는 분들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오셔서 피켓만 들고 기념 촬영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드리면 그거 촬영본만 가지고 바로 가셔도 가서는 내가 몇 시간 하고 왔다라고 좀 적당한 착한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내 개인적인 역사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진 하나가 남는 셈이니까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잠깐 피켓 들어주셔도 복받는다 이런 내용을 삽입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사교과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저희 쪽 게시판 이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은 아마 반대를 하실 거예요. 뭐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이 반대를 하지만 꽁지머리님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실천을 못 하거든요. 그게 생업의 문제도 있을 테고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댓글로나 아니면 추천으로나 아니면 댓글도 추천도 못하시면서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쪽지로도 보내주시고 또
글도 하나도 댓글을 안 남기신 분들이 광화문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네. 정말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네. 선물을 보따리를 풀어놓으시기도 하고 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작년에 6개월 동안에 정말 외롭고 네. 길게 느껴진 네. 그런 시위에서 네. 이번에 딴지에서 하게 된 시위는 이건 정말로 복에 넘치고 이렇게 내가 행복한 시위도 할 수 있구나. 네. 정말로 저는 행복합니다. 예. 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네. 가능하게 해주셨던 게 꾸지머리님이 늘 그 시위 현장의 기록을 올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까 그거였어요. 같이 인증샷이라도 한번 찍는 게 동참을 하는 거고 그 피켓을 잠깐 이렇게 그 대신 들고 있어주면 그것도 동참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이거에 뭐 생업 핑계든 정말 뭐 겁이 많아서든 이걸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꽁지머리님이 대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장시간 서 계시면서 고생은 본인이 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의무를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나눈다라는 느낌?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같이 잠깐 인증샷이라도 찍고 피켓에서 잠깐 서 있으면 우리는 같이 하는 거다. 나는 이제 그 명분을 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어찌 보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예.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예. 정말로 저는 행운하여서 위치적으로도 좀 가까운 데가 주 생활 무대가 되고 예. 또 우리나라 그 시위 문화나 어떤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데 예. 상당히 그 상징적인 장소가 광화문이라서 그렇죠. 예. 거기까지 제가 자전거로 가게 되면 뭐 20분 이내로는 무조건 갈 수 있고 네. 해서 저희는 10분이면 가도 안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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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처럼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싶은데 네. 지역이 좀 먼 지방이라서 못 오시고 하는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네. 이걸 생각하면 네. 가까이 있는 저는 얼마나 네. 행운아인가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예, 그러면서 또 광화문에서 시위하면서 또 세월호 관련된 분들한테 노를 끼칠까봐 위치를 또 옮기시기도 하셨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 3년 전에 했던 그 시위가 있고서 조금 있다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예, 했죠. 그랬죠. 예. 뭐 흔히들 사고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건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참사였죠, 참사. 예. 그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 표현되는 어떤 성지 비슷한 1인 시 장소가 네. 좀 남들이 보기에도 좀 훨씬 더 있어 보이고 또 사진 기자분들도 그쪽이 거의 뭐 포토라인처럼 이렇게 돼서 네. 그림이 된다고 하죠 흔히. 네. 네. 하지만 거기에 제가 있음으로 해서 세월호 분들 지금 상당히 마음 아프시게 네. 계시는데 누를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이틀 하다가 예. 지금의 자리로 새 자리를 개척을 했죠. 예. 지금 자리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예, 제가 아까 그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글이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마지막 글인데 10월 15일부터 글을 올리셨다가 11월 4일 날 광화문 시위 관련 마지막 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어요. 네.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11월 3일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1막 1장이 끝난 것 같습니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도 차갑고 높게 느껴집니다. 20살 남짓, 딴계님들의 여러와 같은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어 저 역시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어제의 폭거를 좌시할 수만 없기에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딴계님들, 제가 광화문에 나가 있는 동안 님들께서는 많은 격려와 감동뿐만 아니라 이 꽁지머리를 많이 눈물짓게도 하셨습니다. 왜? 멀쩡한 수컷들이, 다 큰 수컷들이 그것도 백주 대낮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두 손 부여잡고 눈물 그렁그렁 해야만 했을까요? 아씨. 5분 뒤. 야, 이거 다시 읽어도 눈물 난다, 이거는. 울면서 읽어주세요.
내가 다 못 읽을 것 같은데. 제가 읽을까요? 네, 그러세요. 암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젊은 아우님들을 분노케 하고 그 분노를 하소연할 데 없어 형벌 땅게이들이 찾아와 눈물바람으로 남아 울분을 사기셨던 게지요. 아우님들 눈가에 금세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뜨거운 눈물이 한 움큼인데 목석 같은 꽁지머리라 해도 어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여러 울보 땅게이 아우님들, 제 소매 어루만지며 눈물 짓던 아내몬의 아우님, 이젠 울지 맙시다. 아우님들의 눈물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우님들의 그 눈물 헛되지 않도록 이 꽁지머리도 힘닿는 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염치불구하고 함께하자는 의미로 시위글을 올렸었습니다만 앞으로 길고 지리한 싸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광화문 나간다는 글은 더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꽁지머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광화문 그 자리, 그 시간대에 언제나 변함없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땅게이님들, 베풀어주신 과분한 응원과 격려 가슴 속에 새기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좋은 날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울컥하셨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네. 이게 그 글을 이제 더 이상 그 올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뭐죠? 그 일단 길고 지리한 싸움이 네. 될 게 뻔한데 네. 그 계속 날마다 올린다는 게 좋은 소식도 아니면서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계속 글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무래도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좀 더 나를 가혹한 환경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글을 안 올리고 꾸준히 나가는 것이 좀 더 좀 더 비장하게 예. 지금 이 사안을 다루시는 거군요. 그래 원래는 네. 그 조용히 그냥 네. 글을 더 이상 안 올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네. 일단 시작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날도 시위 나가기 그 글을 아마 2시 경인가 비슷하게 올렸는데 네. 그때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네. 조용히 그냥 나가느냐 아니면 단계인님들께 네. 마지막으로라는 내용의 글을 좀 올리느냐 하다가 네. 그래도 인사를 드리는 게 낫겠다. 네. 그게 도리이겠다 싶어서 네. 일단 제가 그 커피 믹스를 즐겨 마시는데 네. 뭐 그걸 한 잔 타놓고 한 모금 하고서 한숨에 일단 써고요. 관훈장 같으시네요. 네. 그리고서 나머지 커피 마시고 광화문 나갔습니다. 네, 커피가 식기 전에 드시고 나가셨겠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런 의미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글을 썼을 때 이제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힘도 났었고 그리고 또 궁금해 그야말로 지금 딴지 게시판에서 물론 지금 뭐 눈팅만 하시면서 어딘가에서 또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꽁지머리님이 이제 저희 게시판에서는 그야말로 대표 선수로 이제 시위를 해 주셨던 거거든요. 네. 그 점 때문에 게시판 이용자들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마지막 글이 또 이해가 되니까 이걸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올려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마지막 글이라고 하시니 또 너무 막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그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인 시위하는 중간중간 많은 분들을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찾아가기도 했었나 봐요. 예. 네. 예. 지금 제가 그 봤던 것 중에는 뭐 횡단보도 중간에서 두 팔을 올려 시선을 끈 후에 뭐 자기 그 엄지손가락으로 자기 응꼬를 가격하는 세레머니를 한 분이 계셨다고. 아, 네. 예. 그게 네. 일단 맨 시작이었는데요. 네. 제가 광화문 나간 지 첫째 날, 둘째 날은 그 세월호 있는 네. 중앙 광장에 있었는데 네. 그 광화문 내거리가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건너편 쪽으로도 도로 중간에 네. 횡단보도가 기니까 네. 잠시 머물다 갈 수 있게 그 전문용어로 뭐 교통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저를 건너다 보시면서 네. 뭔가 이렇게 전달을 의사 전달을 하시고 싶은 분명인데 아는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예. 네. 그래서 두 팔을 마구마구 들어서 일단은 제 시선을 끄시고 전혀 네. 뭐 정면을 바라보니까 네. 그러더니 엄지를 이렇게 척 하고 올리시고서 네. 네. 몸을 옆으로 돌리시더니 네. 본인의 그 공포를 하게 하는 듯 하면서 네. 그래도 상당히 또 다이내믹 하셨던 게 네. 그 가격 순간에 약간 살짝 뛰는 제스처까지 네. 해주시고서 두 손을 연예인처럼 하고 흔들시면서 그 저쪽 동아 면세점 쪽으로 건너가셨어요. 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런 짓을 했다면 미친놈이었겠죠. 근데 아마도 그게 그 저희 딴질보의 그 마크가 예. 그 똥 침을 하는 예. 아마 그거라서 이제 그거를 하신 게 아닐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해서 예. 그 딴게이들 또는 딴지스만이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나무였기에 네. 더 뿌듯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오신 분도 있었다면서요? 예. 또 예. 저번에는 부산에서도 오시고요. 부산에서도 왔었어요? 예. 예.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 글 올리고 나서도 찾아오시는 예. 분들이 계시고 네. 하는데 예.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예. 그 더 이상 글을 안 올리기로 했고 예. 그렇다고 전에는 글을 올릴 때마다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오셨던 분들을 네. 이렇게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그렇게 글을 썼었는데 네. 이제는 그분들을 알릴 방법이 없어서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네. 뭐 광화문에서 온 편지라는 그런 형식을 빌리더라도 네. 네. 오셨던 분들 좀 닉이라도 좀 열거를 해서 올려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그것도 좀 진지하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 제가 사실 오늘 만나 뵈면 그 요청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 글을 더 이상 이제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꽁지머리님의 마음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처음에 왜 이제 그 같이 동참하는 거다 인증샷이라도 찍고 잠깐 피켓이라도 드는 게 동참하는 거다라고 일종의 면제부를 주셨거든요. 다른 게으른 저희 게시판 이용자들한테 용기 없는 이제 그거를 뭐 매일같이는 못하신다더라도 정말 가끔씩이라도 그걸 올려주시는 게 저희 쪽 게시판 이용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만나뵈면은 좀 간곡히 좀 요청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아, 예. 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벤츠를 타고 우거한 분도 있었다면서요. 그분은 뭐죠? 아, 예. 저도 다른 분한테 예. 간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아. 예. 제가 시위를 마치고 나면 네. 옆에 사람들 좀 보란 듯이 네. 고급 승용차를 옆에 대고서 네. 태우고 아. 이렇게 퇴근하는 아. 이벤트를 아. 좀 해드리고 싶다 예. 그런 요지의 내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벤츠를 타고 퇴근을 하셨던 건가요? 아직 계획 중인 신명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분이 이제 그러면 다시 그때는 클락션으로만 응원을 했고 예. 추후에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예. 아, 저는 이제 그 같이 타고 퇴근을 했다라는 건 못 봤기 때문에. 아, 클락션 응원해 주신 거. 예. 예 저거 봤습니다. 예. 그 염장지를 하는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어떤 의미인가 싶었거든요. 아, 근데 그분이, 예, 벤츠로 모셔갖고. 예. 퇴근을 하는 이제 그런 뭔가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구만요. 예. 좋네요. 혹시 아까. 저도 좀 태워주세요. 예. 제가 아까 연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시위하실 때 보통 이제 선생님보다 더 나이 어린 분들이 오셔서 호응을 해 주시고 한데 시위하실 때 이제 비슷한 연배 분들이나 뭐 친구분들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호응을 해 주시는 편인지 그 시위하시는 거에 대해서 비슷한 연배 분들의 생각이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그 광화문에 있다 보면 가장 많이 그 저한테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네. 흔히 말하는 어버 이 연합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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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분들이신데 예. 네. 그분들 주요 그 집회 장소가 그 동아일보 사옥 앞입니다. 예, 예. 거기서 바로 마주 보이는 데가 제가 서 있는 자리라서 그런지 네. 네. 그쪽으로 지나 다니시면서 많이들 하시죠. 네. 침을 많이 튀긴다고. 그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그러는데 네. 정말로 타액을
시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추행 같은데 왠지.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벌초할 때 쓰는 그 안전 헬멧이 앞쪽이 네. 안면 보호 유리창이 네. 그 넓은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그 종로가 가서 그거라도 하나 구해다가 해야 될까. 그 정도로. 예, 네. 그랬죠. 물론 네. 젊은 학생들 네. 지나가면서 그 교복 주머니에서 꼿깃꼿깃 그 추파춥스라고 하나요? 네. 사탕이요. 그래서 네. 두 손으로 공손히 앞에 모으고 전해주고 네. 또 어떤 학생은 아마 독서실 가서 먹을 요량이었던 건데 네. 그 초코파이 주문해서 네. 주시고 정말 네. 감사하죠. 네. 그래 저는 그 시위를 하면서도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같은 시위라 해도 좀 더 젊은 사람이 해야 아름답고 전달력도 강하고 설득력도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네. 그 뭔가 좀 고착되고 굳어진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의사 표현으로 국한될 소지가 많거든요. 네. 하지만 꿈이 많고 네. 희망이 넘치는 젊은 사람들이 할수록 그 지나가는 사람들도 훨씬 더 네. 눈여겨보고 네. 설득력이 강하다고 봅니다. 네. 해서 딴개인님들 중에서도 네. 좀 더 젊은 분들이 많이 나서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네.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위를 하는 분들이 두 종류인 거예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분이거나. 이제 꽁지머리님이 나이가 많은 축에 이제 드시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더 죄송한 마음이 있죠. 저는 네. 그래도 꽁지머리라도 좀 있고 네. 분위기가 가만히 말 안고 있으면 좀 뭐 예술하는 쪽으로. 아, 스타일리시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뭐 예술인 대표로 나왔나 보다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죠. 착각들을. 예. 그래서 저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각이 나와요. 예. 그 위안책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번번함을 무릅쓰고 예. 날이면 날마다 가서 시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198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운동이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네.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예, 많이 예. 생겼고 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좋은 점도 물론 많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아서 그쵸. 그 귀족노조로 표현되는 그런 폐해 아닌 폐해가 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럼요. 1인 시위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더 연배이신 분들이 예. 거의 매일 나오셔서 예. 시위를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근데 그 시위 방법이 저는 항상 단정한 자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네. 예.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아야 되고 예. 그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예. 내가 하는 시위가 좀 더 큰 의미로 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좀 시위하는 그것이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다. 네. 그러니 당신들이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아, 일종의 그렇죠. 1인 시위자가 갑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관념적인 갑질을 하는 예. 것처럼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그 피켓을 상당히 자극적으로 장만을 하셔서 네. 그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들 앞에 불쑥불쑥 들이밀면서 네. 좀 인상도 이렇게 쓰면서 네. 들이밀듯이 이렇게 하시면 네.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죠.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들한테 네.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또는 인식을 심어줄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가장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1인 시위에도 뭔가 예의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진행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고, 아마 듣는 분들 중에도 참 가슴 아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판 통해서 주둥이 파이터죠. 키보드 워리어죠. 네. 그러니까
국정 역사 교과서의 부당함을 말로만 떠들 뿐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네. 그 게시판에서 떠드는 거 대신에 정말 요즘같이 이렇게 날도 추워지고 그 낮도 짧아지는데 거기서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나가셔서 저희 대신 해주고 계시는 꽁지머린 친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빚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때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찾아가면은 막 그 다 큰 수컷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뭐 그랬던 거였겠죠. 예, 그 여담인데 네. 그 가리왕산 시위를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네. 좀 방송에서 드릴 말씀은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 좀 아무래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계를 많이 내팽개친 셈이 됐지요. 예. 그 당시로는 9월에 하기로 했던 공사가 다행히 11월로 좀 연기가 되고 네. 네. 11월 되니까 또 잠깐 한 두어 달 연기되고 예. 이랬습니다. 예. 해서 그 시위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 아무래도 생계가 소홀해져 가지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가리왕산 관련 동계올림픽 반납 시위를 중지하게 된 계기는 생계였죠. 네. 그러고서 그 이듬해 작년이죠. 작년 봄에 요청이 조직위원회로부터 없었는데도 네. 산림을 보호해야 될 주무부서인 산림청에서 네.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네. 그런 방책이었는지 자진해서 그 가리왕산 예. 나무를 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언론에 전혀 알리지도 않고 예. 그래서 제가 그쪽 가리왕산 쪽으로 가서 그 가위를 가지고 예. 제 혼자서 제 머리를 아. 그 길던 꽁지머리를 다 잘라냈지요. 예. 거의 구슴도치 머리처럼 듬성듬성 잘라내고서 예. 그 머리카락이 아마 눈에 많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거기서 머리카락 때문에 네. 그러고서 머리를 짧게 네. 하게 됐죠. 그러다가 본연의 그 꽁지머리를 그래도 흔적은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해서 네. 지금 제가 인증샷 올렸던 그 뒷모습이 지금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게 아무튼 참 저희 그 딴지일보도 나름 뭐 역사가 있고 그 딴지일보에서 뭐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을 했던 매체 중에 하나라고 뭐 저도 자부심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꽁지머리님 같은 분을 뵈면 역시 부끄러워져요. 네. 네 저희도 어쨌거나 그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키보드만 두들기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부끄럽네요. 예, 뭐 아무튼 저기 그 10월 30일 날이었나요? 합백산성이라는 그 게시물. 예. 예, 그거를 그 합백산성을 만들어 주신 분이 열혈광년님이시라면서요. 예. 예, 여자분 아니신가봐요, 근데. 예, 닉은 열혈광년인데 예, 여자분 아니시고. 예, 그날따라 갑자기 좀 추워져서 예. 체감온도상으로는 저도 좀 추위는 잘 견딘다고 하는 편인데 네. 많이 좀 추웠지요. 네. 한 분이 이렇게 쭈뼛쭈뼛 다가오시더니 네. 그 보따리 하나를 제 손에 넘겨주시고 네, 처음에는 이제 핫팩인 줄 몰랐죠. 네. 봉지를 이렇게 건네주시고 네. 제가 장갑은 지금 여기 쪽 사는 데에서 발견을 못해서 못 사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십니다. 네. 근데 옷차림이 네. 그 제임스 본드 그쪽 사람들은 왜 이너웨어 없이 그냥 와이셔츠만 걸치죠. 아, 예. 네. 거기에다가 그냥 상의 수트 하나 입고 걸치고 예. 오셨으니까 되게 추워 보이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자리까지 그 하백산대에서 오시려면 거리가 네. 좀 아무리 가까운데도 그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오시는 동안에도 상당히 추우셨을 건데. 네. 그렇게 얼른 전화만 주시고 가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오신 거죠. 장갑을 두 컬레를 구해가지고. 네, 근처에 인근에 장갑이 없었고 또 어디 또 멀리까지 갔다 왔나 보네요. 예. 네. 그때는 이미 이제 입술도 파릇파릇해지시고 몸도 좀 경련을 일으키시는 것 같고. 네, 본인도 추운데. 네. 네. 그 상황에서 그걸 주시고서 네. 저를
정말로 공손하게 하고 가셨어요. 네, 또 주머니에다가 따뜻한 음료까지 채워줬다고. 예, 저는 이제 피켓을 두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네. 좌우 주머니에 음료를 따뜻한 거 넣어주시면서 계속 뭐라 뭐라 하시는 거죠. 네. 이거 따뜻할 때 드시고 하세요. 추우니까 옷은 따뜻하게 입으셨는지. 네. 또 뭐 손도 오르 만져주시고 건강 조심하시라. 네. 그래 제가 분명히 형도 한참 형벌인데 네. 뭐 이래 챙겨주시고 하는 게 뭐 막둥이 챙겨주는 큰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예. 그래서 일단 그날 그 시위를 제가 임의로 정한 시간 내에는 이제 마치고 나서 네. 아 이거 정말로 안 되겠다. 이대로 그냥 묻혀서는 안 될 사연일 것 같아서 네. 조금의 연출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거기서 시위 현장에 핫팩을 다 꺼내놓고 일단 네. 사진을 하나 찍었었죠. 네. 뭐 요즘엔 뭐 미디어 싸움도 분명히 필요한 거니까. 네. 인증샷 올리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게요. 그 핫팩 제가 대충 세봤는데 한 14개 정도가 이렇게 쌓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음료도 한 6개 정도 있었고. 네, 그게 몇 개들이 한 봉씩 해서 10몇 개니까 뭐 이분은 지금 저보고 교우 내내 무조건 하라는 무서우신 분입니다. 네, 그분이 열혈광녀님이시래요. 근데 여자나. 네. 남자분이신데. 네, 네. 남자분이신데 아무튼 닉은 열혈광녀님이시고. 그래서 네, 제가 어느 분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자유 게시판 게시글을 다 정독을 했지요. 네. 그날 올려왔던 정독 글들을 그 한 곳에 열혈광녀라는 닉을 쓰시는 분이 비슷한 내용 회사가 그 근처라서 한번 찾아가겠느라라는 내용의 글이 있어서 네. 이분일 것 같다 해가지고 심증이 간다는 내용의 글을 네. 그 다음날 올렸죠.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자수를 하셔서 네. 이제는 확실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픈을 한 거죠. 회사 잠시 도망치겠습니다. 네. 사진 보니 장갑도 없으셔서 걱정되고 너무 죄송해서라고 열혈광녀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네. 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남자분이 네. 제가 열혈광녀입니다. 이렇게 민망했을 것 같은데. 꽁지머리님께 인증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당연히 굳이 그분들도 뭐 자기 닉네임을 밝히고 싶어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아마도 짐작컨대 이제. 그 꽁지머리님이 어쨌거나 지금 동참을 해주시는 분들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제가 확인했던 게 금방 말씀드렸던 뭐 열혈광녀님도 있었고 맷블랙, 절름발이 개구리, 예. 지리산, 락, 순락, 무슨 이재경 재경 뭐 예. 그런 분들. 사실 이분들이 저희 게시판에서 그닥 소위 말하는 네임들은 아닐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자주 뵀던 그 닉네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에 동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좀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예. 전에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들 이름을 네. 상당히 어렵게들 많이 짓는데 네. 그 이유가 시어머니가 찾기 힘들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시위 현장에 와서 네. 말씀들을 잘 안 하십니다. 예. 제가 좀 반협박 비슷하게 해서 제 인상도 상당히 강한 편이라 아, 예. 제가 말 안고 있으면 뭐 거의 유단자로 보입니다. 예, 그러고요. 귀걸이 장자져갖고 그래서 좀 협박성 미간도 좀 약간 해서 그 닉을 얻어내는데 예.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안 밝히는 분들이 많고 많이 계셨고요. 또 닉을 알려주시고 가셨는데 아까 그 아파트 이름처럼 아, 어려워서 기억 못하는 경우도 예. 많고 그렇다고 제가 바로 꺼내서 기록을 하자니 또 좀 그렇고 상황이 예. 그래서 제가 게시글에다가 일일이 다 못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다녀가신 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저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별로 자격은 없지만 감사드리고 싶고요. 게시판 방송의 애초 취지가 사소하지만 원래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중요한 게 이루어진다라는 취지하에 이제 이 방송을 기획을 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게시판
운영 자체가 이제 그런 취지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꽁지머리님이 1인 시위를 하시는 게 무슨 역사를 바꾸거나 그런 거대한 일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피켓을 서 계시고 거기에 추위에 떨고 계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꽁지머리님을 보고 또 찾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아마 언젠가는 거대한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혹시 딴지는 뭐 예전에 좀 알고 계셨었나요? 예,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전에는 그 SLR 그쪽에 네. 네, 자유게시판을 아 원래 네. 그쪽에 계셨어요. 아~ 거기도 네. 거의 눈팅 네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가 뭐 사태가 발생을 해서 네. 이쪽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이쪽으로 오질 못했죠. 미련이 남으셔갖고 아, 그것도 있지만 예. 생업이 우선이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예. 생업을 하다가 네. 지금 내가 주로 들어가는 그 온라인 사이트를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서 이쪽으로 왔다가 아마 가이비를 보면 그 다들 난민선 타고 오고 난 다음에 네. 한참 있다가 혼자서 아마 걸어서 온 듯한 그런 네. 시간대로 들어왔어요. 혼자서 걸어서. 네. 그러고서 글도 안 올리고 네. 계속 흔히 말하는 그 그냥 읽기만 하고 네. 그랬었지요. 맞아요. 참고로 꽁지머리님의 첫 글이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엔아이 사태 있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예. 네. 뭐였죠? 그 거성. 한강. 예. 네. 한강에서 거성체조를 하겠다. 먹여야 하는 자기 네. 글에 댓글을 달면. 예. 네. 그때 옳았구나 하고서. 내가 알아도 대신하겠다. 뭔가 이제 축제를 키우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보이는 네. 그런 그 글이 첫 번째 글이셨더라고요. 그땐 네. 타이밍을 아주 잘못 잡았죠. 네, 그렇죠. 그때 물 다 빠져나간다. 네, 그러셨더라고요. 이게 그 바닷가 조석감만은 하루에 두 번 정도인데, 네. 여기 자유게시판은 거의 뭐 30분, 1시간 단위로. 그렇죠. 그 스피드를 제가 감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산에를 좀 자주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산에요? 예. 그 이유가 어차피 자연하고 사람은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아, 그럼요. 사람이 자연의 일부인데요. 일단 네. 공존. 예. 공존이라는 그 개념이 저는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는 단계인데. 아유,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연하고 뭔가 서로 교감을 하고 공존을 하려면 네. 인간이 자연 파괴도 조금은 삼가해야 되고 네. 개발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개발만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꼭 필요한 개발이라 해도 협의체가 있다면 아니면 뭐 공청회 등을 통해서라도 다각적으로 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토의한 후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획일적으로 네. 또는 이너서클들의 독단적으로 행해지는 네. 그런 작업들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고 파헤쳐지고 그런 게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혼자 몸으로 나서는 게 한계도 있고 네. 그러면 나 혼자라도 이 자연, 이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해서 쓰레기 줍는 일을 아 산에 가서요? 예. 네. 2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참 이 방송이 너무 예,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산을 한 끼를 걷다 보면 예. 그 왜 페트병이랄지 음료수 캔이랄지 예. 많이들 있거든요. 네. 뭐 담배꽁초 같은 것도 있고 그러겠죠. 뭐. 예. 예. 저는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버렸다고 생각은 않고요. 예. 배낭 그 옆에 보조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예.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삐져 나와서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아, 예. 왜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해서 그것들을 주워 모아서 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비닐봉지나 이런 데다 하다 보니까 예. 뭐 바람 불면 또 퍼덕거리고 소리도 많이 나고 해서 한번 우연히 그 노량진 수산시장을 갔는데 네. 그 조개망이라고 꼬막 예, 예, 예. 꼬막을 담는 그 자루가 있는데 그게 참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예. 일단 자루고 튼튼하고 예. 해서 그거를
뭐 거기서는 버리는 거니까 예. 제가 많이 갔다가 그거를 산에 가지고 가서 거기다 주워 담는 거죠. 네. 그래 아주 좋았는데 이게 갯내음이 한번 배어 있는 꼬막지로라서 네. 물에 아무리 담궈놓고 해도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아 예. 해서 뭐 산으로 가는 그 버스나 예. 산악회 버스 안에서 아무리 그 잘 쌌어도 좀 갯내음이 나고 하니까 예. 주위 분들이 좀 뭐 반응도 보이시고 해서 고민을 좀 했었더랬죠. 네. 그러다가는 나중에 그 꼬막자루가 아닌 예. 이런 그물망 형태로 된 예. 좋은 소재를 발견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쓰레기를 줬습니다. 네. 그 다행히 저는 좀 다리도 튼튼하고 그래서 같이 산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쓰레기 저쪽에 보이는 것 내려가서 주워서 올라오고 네. 이러면서도 전혀 뭐 같이 산행하는 사람들한테 방해를 안 줄 만큼은 됩니다. 그것도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아 말씀 듣다 보니까 티벳에서 오신 어떤 말씀을 하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러는데 아무리 이게 좋은 행동이라 쳐도 예. 좀 더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네. 인터넷 예. 그 산악인들이 모여있는 예. 꽤 큰 사이트를 찾아가서 네.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해서 거기에 좀 친해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거기에다가 글을 몇 개 올렸습니다. 네. 그때도 불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좀 미리 좀 친해지는 과정을 네. 겪었죠. 네. 지금 뭐 회원 수가 만 명 좀 넘어간 그런 모임인데 산을 주로 가는 팀들이고 네. 뭐 오토캠핑이나 이쪽 보다는 예. 주로 배낭 메고 산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한 예. 그런 산악회였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꼬막자루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죠. 아, 꼬막자루. 네. 꼬막자루. 예. 예. 그 왠지 좀 정감도 가고 네.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길은 힘이 들더라도 네. 내려올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부담이 없으니까 그때라도 좀 내가 가져갔던 건 당연한 거고 네. 눈에 띄는 다른 사람의 배낭에서 떨어져 나왔던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워보자 네. 이런 의미로 하면서 그 자루가 필요하면 댓글을 남겨라 내가 보내드리겠다 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그게 지금 3년 됐나 4년 됐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뭐 수천 장 이렇게 배포가 됐습니다. 아 훌륭하시네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연하고 공존을 못하면 사람들하고도 공존을 못해요. 사람들끼리도. 마치 뭐 사람들이 자연하고 이제 그 인간하고 인간이 우월하기 때문에 뭐 자연은 이제 어떤 그 재료로 늘 쓰면서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예, 사소한 것에서 공존을 못하면 더 큰 것에서 공존을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 지금 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그래서 그 카페에 그 글을 올리면서 그 꼬막자루 운동을 하면서 그때도 상당히 콧날이 시큰한 그런 경험도 있고 한데요. 네. 한 번은 산 능선을 걷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여섯, 일곱 명인가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쉬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지나가면서 사실 나이가 제가 좀 있는 편이지만은 네. 그 다른 사람들 쉬고 있는데 앞을 지나가는 거니까 예. 그냥 가볍게 목례 정도는 하고 갑니다. 예. 저도 딴 게이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랬더니 그중에 한 청년이 혹시 꽁지머리님 아니시느냐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일행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예, 그래 나와라 하더니 저한테 대표 경례를 하는 겁니다. 경례를요?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요? 분위기가 잡혔네요. 네. 그때 그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심장 소리를 정말로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어폰 통해서 들리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요동치듯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렇게 젊은 아우들이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고 뭔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으면 분명히 지금 산에서 일어난 국한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는 참 밝다. 그런 좋은 감동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꼰대질할 기회가 없어요.
자, 이 얘기 네. 하면 그 몸짱이 되고픈 딸들 아빠님이 네. 그 헬스당 당직이시죠. 네, 맞아요. 이분께서 이제 예전에 11월 4일 날 며칠 전에 꽁지머리님의 행동하는 양심을 이어받아 금요일에 시위합시다. 포항에서 꽁지머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또 10월 31일에도 1인 시위 잘하고 왔습니다. 뭐 하시면서 1인 시위를 갔다 오셨어요. 네. 거의 매일 나가시는 꽁지머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네. 아마 이분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 꽁지머리님 영향으로 네. 또는 뭐 이제 이렇게 함께 하는 마음으로 네. 또 용기 내셔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고 네. 뭐 좋은 영향이 저희 게시판 전체에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분 정도는 진짜 뻘쭘하고 긴장하고 네. 긴장되더니 조금 지나니 아무 생각이 없었다. 뭐 이런 후기도 올려주고 아마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아 그분 닉네임이 몸짱이 되고픈 딸도 네. 아빠님. 아, 네. 그 헬스당 그 딸님이요. 네. 네. 그래서 따님이 있는데 떳떳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은 유부 단계예요. 이렇게 글을 또 남겨주기도 하셨어요. 아름답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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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다워갖고. 네. 근데 끝나고 네. 술 먹자고 하셨다. 아, 술 먹으면 되죠. 그 오시면. 보람찬 하루 일을 마치고 술 한잔 먹어야 돼. 네. 네. 함께 하실 단계의 동지를 찾아요. 혼자 하면 뻘쭘할까봐. 그러게요. 끝나고 조촐하게 식사 예정이니 오실 분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네. 네. 포항 영흥일대 해수욕장 해상누각 앞에서 뭐 이렇게. 아, 또, 포항 쪽에서 네, 사시는 포항에 사시는 분들. 네. 뭐 서로 댓글로도 또 응원을 나누고. 예, 네, 뭐 그렇게 또 저희 게시판에서 네, 좋네요. 네. 이게 아름다운 일은 그렇는데 강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꽁지머리님이 또 그런 게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어차피 뭐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리왕산 보고서라고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네. 제가 동계올림픽의 어떤 상징적인 사안이 지금 그 가리왕산 활강석기장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정말로 커피 한잔 타놓고 앉아서 그 단숨에 좀 급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빨리 좀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성했던 글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안에서 상당히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셨 것 같아요. 네. 그분도 활강 선수 네. 출신이신 듯하고. 아, 그분이. 그래서 후배들한테 뭔가 활강장을 하나쯤은 남겨놓게 되면 선배로서 좀 할 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분도 처음에 시작은 적극 찬성적으로 하셨는데 예. 지금 현 상황은 대회를 치르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 흔히 말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예. 일이죠. 예. 어떻게 원상복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곤돌라 설치했던 거 다 걷어내고 예. 나무는 뭐 다시 심어도 안 되니까 그냥 심어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복구되기를 바라느냐 이걸 가지고 또 그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토론 중에 있어요. 죽여놓고 살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분도 처음에는 이 활강장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계속 유지가 되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이제는 환경은 파괴 다 시켜놓고 네. 경기장도 없어지고 네. 역사의 죄인처럼 남게 생겼으니까 네. 그분도 많이 입장이 따가실 건데 네. 그 환경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력 네. 환경단체들에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자고 많이 섭외가 있었답니다. 네. 하지만 그분이 거절을 했었답니다. 네. 그러고서 제가 올렸던 글을 보고 제가 그 카페에서 활동하던 거를 보셨는지 저한테 직접 뭐 쪽지를 주거나 그러진 않으셨는데 네. 댓글 형식으로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네. 일단 Y자 형태의 네. 그 코스인데 네. Y자 중에 한쪽 가지를 없애겠다. 네. 한 가지로만 해서 일단 남자 여자 코스는 여자 코스가 좀 짧으면 출발점을 좀 아래로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자기가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다 예, 예. 그 정도는 자기가 해보겠다 미안하다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분한테도 참 밉긴 하지만 예. 또 뭐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정할 일도 아니고 예.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이너서클로 대변되는 위정자들이 모든 거는 다 저질러 놓고 네. 죄 없는 국민들끼리 서로 다툼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광화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버이연합 그분들 오셔서 저한테 힐난도 하시고 뭐 완력행사도 하시고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 위에 뭔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네. 그 위정자들이 미운 거지 네. 왜 국민들끼리 싸워야 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어버이연합 분들이 와서 저한테 아무리 험하게 하셔도 절대 그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위정자들을 미워할 뿐인 거지. 네. 그래서 백성이 국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 동계 거기에 계신 그분도 제가 만나 뵌 적은 없지만 네. 정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거 정말 같네요. 감사드리고 네. 지금 현재로는 그 공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지도 의문이고요. 네. 이대로 아마 반납을 하게 되는 수순을 밟으면은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그 저쪽 동유럽 쪽에 있는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들은 플래카드만 하나 새로 걸면 바로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네. 경기장들이 다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는 지금 뭐 엘니뇨다 뭐 뭐다 해서 지금 기후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런 표현이 필요할 만큼 네, 그쵸. 많이 바뀝니다. 네. 지금 속초에서 녹차 재배를 해서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 정도인데 지금 가리왕산이다 대관령이다 그쪽에 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그 해에 눈이 잘 와준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럴 경우 거기에 모든 그 장비들을 동원해서 인공눈을 만든다 해도 네. 그거는 무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하면 적당한 명분이 쌓이는 범위 안에서 더 늦기 전에 반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또 그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아마 방송 듣는 분들도 들으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방송 듣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존하고 배려 이 두 가지가 저를 지탱해주는 생활의 근간입니다. 네. 예, 단계인님들 지금 인터넷상에서 우리 모여서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들도 나누고 하는 환경이 조성됐는데요. 네.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단계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이 네.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본격 게시판 브리핑.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토요일이라서요.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게시판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와, 지난번에는 2만이 안 됐었는데 이번엔 3만이 넘었어요. 10월 31일에 럭키세븐님께서 쓰신 대딴지일보의 쾌거점 JPG라는 글이고요. 조회수는 3만158입니다. 네. 어버이 연합에서 해와 경찰서장을 폭행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네. 이 장면을 찍은 기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딴지일보의 김창규 부편집장님의 지인분이 네. 딴지사옥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난리를 보다가 우연히 찍게 되셨다고 그래서 네. 보낸 사진이라고 하는데 경찰인지 모르고 이제 팀킬을 했다 뭐 이런 의견들 네. 많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바로 딴지일보 코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네. 그 국정교과서 TF팀. 이미 이제 그 딴질보 그 벙커원 바로 맞은편에 네. 국제교육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벌어진 일인데 저희 기자가 이렇게 무슨 뭐 잠복하고 있다가 막 특종을 잡아낸 게 아니라 네, 김창규 부편집장을 이렇게 만나러 왔던 네, 네. 친구가 그냥 카메라 들고 있다 찍었나 봐요, 어떻게. 네, 근데
지금 거의 유일무이하게 그 생생한 현장을 네. 폭행 직전의 현장을 잡아낸 유일무이한 지금 아, 저걸 어떻게 찍었지 싶더라고요. 진짜 정말 우연히 찍었군요. 네. 그 할아버지께서는 네.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쵸, 빼도 박도 못할 지금. 거기다가 도구까지 이용했어요. 그냥, 네. 그냥 맨손이 아니라 네, 뭐 생수병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진이 올라왔었죠. 아, 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전에 제가 그, 저희 쪽 그 주차 관리인 하시는 분. 아, 네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흉을 좀 봤었잖아요. 네. 그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네. 이제 경찰들이 막 몰려왔는데. 네. 아. 그 사법경찰들이 이제 거기다 주차를 하니까. 네네. 일관성 있게. 네. 아, 저희 관리인 분이 그냥 조금 차 빼세요 하면서 막. 거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어디 네. 사법경찰 따위가 네, 그렇죠. 네, 네. 혼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 언행이 일치되고 네. 표리가 네. 그 구동하지 않은 네. 네. 그런 사례를 보여주셨죠. 아, 좀 존경할 만한 것 같아요. 솔선을 또 수범하셨죠. 예, 그러셨어요. 네, 다음으로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네. 11월 4일에 꽁지머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광화문 시위 관련 마지막 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네. 그 글이고요. 추천이 401개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댓글 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은요. 11월 5일에 두산 V5 하은아빠님께서 쓰신 글이고요. 2016년 당신이 얻을 세 가지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많은 음절이 적혀있는 이미지인데요. 네. 그 음절 중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세 가지 단어를 조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 2016년에 얻을 수 있는 세 가지라는 뭐 그냥 재미성 뻘글인데요. 댓글이 262개가 달렸습니다. 네. 글 쓴 이분은 낮저 밤이 스타킹 배려라는 글을 보셨다는데요. 저는 행복, 애인 여유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애인하고 헤어져서 행복해지나 보네요. 네. 네. 다음 이슈는요. 이번 주는 이슈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기발한 할로윈 복장이나 연예인들의 할로윈 복장들이 이슈였고요. 근데 뭐 외국 문화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딴지 게시판에서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몰려다니면서 사탕을 얻고 네. 뭐 어른들은 특정 장소에 모여서 노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들이 논다는 이유로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길거리를 쓰레기 천지로 만들거나 뭐 네. 술판을 벌리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외국 문화는 즐기면서 명절에 한복은 왜 입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우리나라 문화도 외국 문화만큼 즐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명절에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어른들께 잔소리 듣고 집안일하면서 음식하고 뭐 조용히 지내는 그런 때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놀거리나 축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뭐 크리스마스는 즐기면서 할로윈 데이에는 왜 인색하냐라는 의견도 있고 네. 최근에는 또 국정교과서 이슈 때문에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은 경향이 있었어요. 피켓 들고 국정교과서 반대를 외치는 사람에 비해서 이태원에서 분장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확정고시되고 대표 집필진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화여대 명예교수 신영식 박사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이렇게 네. 달랑 두 명. 네. 그마저도 기자회견장에는 그 신영식 박사 한 명만 참석했고 예. 최몽룡 명예교수는 제자들의 만류로 불참을 예. 했었습니다. 예. 두 분 다 뭐 교단을 떠난 지 오래된 고대사 전문가들이어서 과연 예. 올바른 역사 교과서 집필이 가능할지 의문을 낳았고요. 그리고 최몽룡 교수는 기자들이랑 이제 자택에서 식사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 여기자한테 부적절한 예. 언행과 네. 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뭐 논란이 있어서 네. 결국은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 정말 최몽룡 교수 사퇴죠. 네. 국민들이 네. 가장 사랑받는 성추행범이신 것 같아요. 아, 그 네. 사진을 제가 봤는데 사퇴하겠다고 밝혔을 때 그 얼굴 표정이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사퇴 발표자. 아, 그러게요. 네.
네. 아니, 정말 무슨 뭐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표정이 정말 그 100% 리얼한 표정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는, 11월 4일에는 국내 최초 돔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이 개막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아, 네. 실내에서 야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야구 팬들이 아주 기대를 하고 경기장을 찾았는데, 막상 경기장을 찾으니까 이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 거예요. 설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큰 야구장에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뒤 좌석 간의 거리가 좁아서 무릎이 닿을 지경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닐 때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비켜주는 게 아니라 네. 다 일어나야 된대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간다는 자체가 상당한 민폐라서 맥주를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게다가 제일 위쪽 관람석은 경사가 엄청 높아서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고요. 네.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나라 사람을 혐오하는 그들이 네. 종종 딴 게 올라오는데요. 이번 주에도 올라와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조선족 문제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시작됐었죠. 네네. 네. 자기 자신이 겪었던 것을 네. 온라인상에 게시를 하는 건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뭐 싫어할 수는 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 예. 그 사람을 특정 지역 사람으로 국한시켜서 이렇게 좀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서 네. 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내용이어서 네. 좀 예전에 그런 말씀을 개발수혜님이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특정 지역 사람들을 예. 비난하거나 예. 뭐 이렇게 혐오하는 글들을 올리면 문제의 대상이 된다.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뭐 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예. 운영상의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정책으로 해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마지막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는 또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제일 네. 좋은 방법은 그 이용자들끼리 알아서 네. 네,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네. 그 만약에 그런 반대 의견이 전혀 안 나오는 채로 네. 뭔가 이런 뭐 지역 혐오 혹은 국적 혐오, 인종 혐오 같은 게 당연시 돼서 올라온다면 네. 정말 그럴 때는 정책으로라도 해결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저희 운영자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시는 많은 이용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 의견들을 또 같이 공유를 하고 네.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혐오 발언을 하셨던 분도 네. 정말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본인도 아는데 네, 네. 어떤 개인의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분도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를 이렇게 공개된 게시판에서 마치 기정사실화 시켰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의 또 이런 반론들이 있는지 네. 그것도 뭐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저희 꽁지머리님이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공존. 네. 그 편견은 공존을 거부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예. 다음 이슈로는 로리타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이유 씨가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네. 그 컨셉이 로리타. 아, 그랬나요? 네.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번 주에 게시판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렇군요. 로리. 네. 로리타. 네. 네. 그 자체가 또 네. 어떤 하나의 표현의 자유의 범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네. 뭐 그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 어렵네, 어렵긴 네. 하겠네요. 네. 또 우리 게시판에 가끔 이제 올라왔던 네. 그 모 사진 작가. 아. 그 게시물 제목이 정확하게 대학 내일 표지 모델을 네. 했던 모 그 모델이에요. 네, 학생이었죠. 네. 네. 또 이제 그 학생을 모델로 해서 네. 모 사진 작가가 약간 그 소녀 컨셉. 아, 예, 네. 네, 미소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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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녀 컨셉으로 네. 찍은 사진이, 네. 저희 게시판에도 여러 번 올라오면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 해당 모델 분께서, 네. 제가 어제 잠깐 공지를 하고 글을 삭제하긴 했는데, 네. 공식적으로 글 삭제와 게시 중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초상권 침해 주장을 하셨고요. 네. 저희 쪽에 이메일을 통해서 정식으로 접수가 돼서, 네. 해당 모델의 사진은 딴지에서 더 이상 게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저희가 무슨 후방주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게 네. 아니라, 그 당사자의 요청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요청을 들어야 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어제도 네. 뭐 잠깐 그 해당 게시물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또 그 글을 올리셨던 분들에겐 저희가 하나 한 분 한 분 쪽지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요. 게시글을 전부 네, 삭제하셨고요. 네. 그거 말고도 지금 몇 가지 이상하게 이번 주에 게시물 삭제 요청이 외부에서 많이 왔어요. 모 메가스터디 선생님. 아, 네. 그러고 계셨죠. 네. 네. 그 게시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 고등학생. 네. 뭐, 그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모 고등학생. 네. 그것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혀져서 관계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 왔었고요. 이게 게시판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또 발생하는 그림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네. 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광고가 많이 올라왔죠. 네. 올라와도 그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네. 저는 정말 막 그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올라왔어도 정말 평화로웠어요. 네. 근데 요즘에 아무튼 그 많은 그 요구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뭐 워낙 보장받아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네. 다음은, 88,888번째 글이 올라왔는데요. 헝그리직세님께서 쓰셨는데 제가 오늘 확인한다고 다시 들어가니까 글을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런 거는 좀 남겨둘 만한데 삭제를 하셨고 알렉사 순위에서 딴지가 조선과 이제 인터파크를 제치고 22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진짜 파티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 다른 순위 게시판에서는 한참 우리가 순위가 그 뒤져 있다라는 그 증거도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올린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예, 아무튼 순위가 올라가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고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그 서버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뭔가 이제 돈이 드는 뭔가 파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건 주제를 넘어서는 짓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일단 좀 더 저희 순위에 걸맞는 매출을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딴지 게시판 맨 위에 보면은요 딴지 마켓 전단지라고 새로운 코너가 생겼어요. 예, 그거 보시면서 일단 잠깐 좀 기다리고 계세요. 네, 이번 주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격 게시판 토크.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1월 4일 오전 5시 25분에 올라온 글인데요. 연연풍진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소용드릴님의 편두통을 잡아보자 라는 글이고요. 추천이 44개를 받으셨어요. 비추는 3개를 받으셨고요. 아, 소용드릴님이 원래 편두통이 있으신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소용드릴님이 편두통이 있다는 글을 보고 이제 상담을 해주려고 글을 남기신 건데요. 한의학에서 보는 두통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구체적 증상에 대해서 적어주시면서 통증의 증상이나 종류나 위치, 뭐 발생 양상과 시기, 악화 요인, 부수 증상 이런 걸 적어주시면 조언을 해드리겠다, 치료법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쓰셨어요. 연연풍진님은 이제 한의사로 미국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22년 차라고 하십니다. 원격 진료를 해주신 거네요. 평소에는 이제 독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자개 눈팅을 종종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그 편두통이 있다는 글을 보고 상담을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소용드릴님은 정작 그 글을 못 보고 지나치셨고요. 그래요? 네. 예. 다른 회원들이 댓글을 달아서 다른 회원분들 상담을 해주셨어요. 방송이 나가고 나면 아마 그 링크를 타고 또 들어가서 상담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돈 낼 거예요. 진료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네. 보면은 독자투고에서도 뭐 다양한 게시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글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모아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사로 올라간 글이 하나 있어요. 육두불패에서 작성하신 글인데 한약 이름의 비밀, 음란마귀 다스리는 약이라는 기사.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플로리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같이 외로울 때. 네. 뭐 다른 회원의 글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귀찮음을 감수하면서 긴 글을 써서 조언을 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신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외에 뭐 그분이 아니라 소용드릴님이 아니라 다른 회원분들이 댓글을 다셨을 때 굳이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진짜 친절하게 달아주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글도 남기시고 마음이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저희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농담도 하고 네. 뭐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갖고 정말 실제 도움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필진분들 중에 뭐 박사 과정을 갖고 계신 분이나 교수님, 네. 특히 뭐 의사분들 많으시고요. 네. 아마 이 연영풍진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예전부터 좀 딴지에선 떡밥인데요. 네. 그 의사분들하고 어떻게 한의사분들은 아. 그 싸움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막 그걸 막 증거를 네. 내밀기도 하고 네. 워낙에 또 왜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여기 오셔서 여기서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그렇게 싸워야 네. 또 뭐가 발전되죠. 네. 네, 의외로 예 근데 예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글을 많이 쓰고 계세요. 합류하면 나도 똑똑해지는 건가?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게시판 방송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갖고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꽁지머리님이 그 오전에 오셨다가 오늘 일정 때문에 먼저 나가셨고 같이 식사를 하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또 꽁지머리님이 가신 다음에는 또 플로레님이 예, 플로레님이 또 하시는 일 때문에 또 이제 자리를 비우셔야 해갖고 지금은 스튜디오에 저하고 개발소녀님하고 꾸물기자랑 호요 이렇게 네 명이서 그 나머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어요. 밥 먹고 들어와. 아 배불러요. 네. 그 배부르니까 만사 귀찮네 진짜. 그렇구나. 네. 아무튼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중간중간 그 플로레님의 그 웃음소리가 들어가줘야 이렇게 그 넘어가는 그 맛이 있는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호요님이 뭐 해주셔야죠 뭐. 아니면 따다가 쓰고. 아, 따다가? 음향처럼? 음향처럼. 예, 예. 그래도 되죠. 아무튼, 예, 그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게시물은 꾸물 기자가, 예, 해주시죠. 아, 네.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 중독의 진짜 이유입니다. 중독이요? 네. 아. 그리고 글을 써주신 분은 우천님이시고요. 예. 11월 4일에 작성되었습니다. 아,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우천님이? 이걸 편집해서 올린 글의 원본은 그 우떼라고 하는 아. 거기가 원본이고요. 그 편집된 유튜브 영상 실제 원본은 또 따로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 그 애니메이션 동영상인데요. 이거를 네. 이제 다 캡처를 해서 이렇게 된 글이고 그거를 제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약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한번 마약을 경험하게 되면 끊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마약이 너무 좋으니까. 네. 예. 그래서 한번 중독됐기 때문에 계속 예. 그걸 찾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의 한 과학자가 예. 쥐를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예. 철창에다가 쥐를 넣고 한쪽엔 그냥 물과 한쪽엔 뭐 헤로인이나 코카인이 들어간 물을 넣고. 약물 성분이 있는 물을. 예. 네. 그걸 관찰을 했더니 약물을 먹은 쥐가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다가 예. 예. 그 물만 먹다가 죽게 됐다. 예. 이걸 관찰을 했는데. 그렇죠. 딱 거기서까지만 봤을 때는 아 역시 마약은 무서워. 라는 이제 얘기였고. 네. 그래서 다음 실험 환경을 좀 바꿨어요. 네. 그래서 약물이 있고 그냥 물이 있는 그 조건은 똑같은데요. 네. 그 환경에서 그 쥐들의 천국을 만들어줬어요. 쥐들이 이것저것 갖고 놀 수 있는 것이랑 네. 그다음에 헛둘헛둘도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네. 만들어준 거죠. 그야말로 친구들도 있고 네. 공간도 아마 훨씬 더 넓은 공간이었죠.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켜봤더니 네. 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예상과는 달리 천국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쥐들은 그냥 예. 일반 물을 더 많이 먹고요. 약물이 들어있는 물은 이제 먹지 않게 되는 그 예.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인간에게도 있었어요. 예. 그게 베트남 전쟁 때였는데요. 예. 참전한 군인 중 20%의 군인이 헤로인을 이용했었는데 예.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 많은 수의 약물 중독자가 예. 그 전쟁에서 그 헤로인을 이용했던 군인들이 예. 고국으로 들어올 거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예. 근데 약물을 사용했던 95%의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약을 찾거나 뭐 금단 증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중독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내용이랑 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어지고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때 트라우마나 고독,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칠 때 예.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마약이 됐든 뭐 포르노나 뭐 게임 뭐 이런 쪽이라고 예를 들고 있고요. 예, 예. 이 동영상에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중독의 다른 말은 금단이 아니라고 하고 중독의 다른 말은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예, 중요한 얘기죠. 그게 실제로 되게 유명한 실험이었어요. 그 쥐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험을 할 때 좁은 공간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그 실험을 하겠답시고 쥐를 사실은 괴롭힌 거죠. 그 실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쥐가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의 고통을 감면시켜주는 그런 약물을 이제 복용을 했던 거예요. 자기도 어쩌면 굉장히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프레임 안에 갇혀있을 때는 몰랐다가 그래서 아, 이렇게 약물은 무서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박사가 이제 그 프레임을 깨본 거죠. 그런 좁은 공간, 철창 안에 갇혀있는 혼자 있는 그 쓸쓸한 쥐가 아니라 그야말로 친구들이 있고 같은 종들이 있고 좀 더 자유로운 공간이 제공이 되고 그랬을 때는 그 약물을 굳이 복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됐던 거죠. 그리고 네. 중독은 소통 부재 위기의 한 증상일 뿐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 네.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봤을 때 네. 사람마다 그 단짝이란 존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평균 지평수는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친구보다 지평수를 늘려가고 소통보다 어떤 물건에 집착하게 된 그런 사회가 됐다고 하네요. 이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꼭 이런 약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행복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어떤 네. 사람이 힘들어하고 뭐 삶의 무게 때문에 뭐 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 이제 사람들은 좀 더 다른 곳에 집착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좀 격리시키는 아무래도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더 악화가 되는 거였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꼰대질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늘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외로워서 그렇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딱 이 상황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이제 월남전에서 군인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돈에 중독돼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너무 외로운데 자기가 외로운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돈을 벌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믿죠. 일종의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로 그 마약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고통을 그나마 어떤 다른 이유에서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잠시 회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약물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외로워서 그런 거다. 전에도 제가 아마 그 엔딩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돈이 아무리 많고 무슨 뭐 외제차가 있고 무슨 명품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만약 무인도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꽁지머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공존도 역시 공존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 내가 외롭지 않게 살려면 공존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공존을 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예, 뭐. 네. 아,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마약이 아닌 네. 거에 있어서 뭐 게임이 됐든 심지어는 뭐 포르노가 되더라도 저는 어떤 그 중독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네. 제 성격 자체가 좀 내성적인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이게 오히려 저처럼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좀 더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혼자서 조용히 집에서 뭔가를 집중해서 뭘 한다던가 그걸 네. 즐기는 게 좀 편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이게 외롭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편인데 네. 오히려 사람들과 그래서 함께 네. 있을 때 오히려 그 외로움을 좀 느끼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또 제가 말하는 외로움이라는 게 그렇다고 꼭 다른 사람하고 있어야만 해결되는 뭔가는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는 게 꼭 타인과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사랑도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니면 뭐 무슨 신과의 사랑도 있는 거고 무슨 우주 만물과의 사랑도 있는 거고 꼭 다른 누군가와 같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호요 PD의 망가 중독도. 망가 중독으로 몰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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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네. 뭘 그러게. 아, 이런 멘트 좋아. 아. 네. 기다리던 게 한번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꼽은 것도 이거 아마
폰 글이 아닐까 싶고요. 제목은 70억 벌고 2년 징역 콜. 작성자는 촛보의 꿈. 오늘 그 리스트에도 나오셨던 분 같네요. 그게 뭐였냐면은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 제목이 50m 터널 뚫어 송유관에서 73억 기름 절도범 징역 2년. 예, 가끔 이런 그 뉴스 보도 있었잖아요. 네, 네. 땅 뚫고 들어가서 송유관에 이제 그야말로 빨대를 꽂아갖고 기름을 이제 훔친 거죠. 그래갖고 이제 73억을 벌었대요. 그 절도범이. 그런데 이제 징역은 2년을 살았다라고. 예.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73억에 2년이면 전 하겠습니다. 모집합니다. 라고. 예, 네, 금방 호요일 PD가 말한 것처럼 할만하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 그 댓글에 다시 답글이 무려 219개가 달렸고요. 좋아요가 3,059개. 그러면서 달린 이제 그 댓글들이 번호표 팝니다. 법이 개판이다. 입사원서는 언제 받나요? 그리고 덤프 경력 10년 차입니다. 기름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반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이런 걸도 있었고. 또 저 삽질병입니다. 기가 막히게 팔 수 있어요. 삽질병이라는 건 아마 뭐 군대에서 그 공병 출신의 뭐 그런가 봐요. 네. 여중생도 있었어요. 모텔 운영하신다는 분도 댓글에 네. 달해. 모텔 하시는 분은 이제 그 숙소 제공하겠다고 인부들. 그리고 이건 아마 농담일 것 같은데 저는 판사십니다. 네, 판사입니다가 아니라 판사십니다라고 한 걸로 봐서 농담일 것 같은데 저는 판사십니다. 2년에서 6개월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장주유소의 세차장에서 근무 가능합니다. 꼭 써주세요. 45세입니다. 땅콩밥 같이 먹읍시다. 아무튼 뭐 농담 따먹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뭐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농담으로 다들 그랬지만 감옥이 엄청 힘들대요. 이거 감옥 힘들다고? 그냥 그 농담으로 나 갈만한데라는 네. 말이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청춘의 일부를 상당수를 아무튼 뭐 희생해서라도 돈을 73억을 벌면. 그 헬조선에서 정말 천국으로 바뀌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믿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겠죠. 예, 대한민국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또 증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혹시 73억에 군대 다시 가라고 하시면 가시죠. 가죠. 아, 저는 조금 왜? 고민할 것 같은데. 왜 안 가요? 왜? 24개월인데 네. 2년이면 아, 74억이면 아, 가지. 너무 힘들어. 2년간 24개월간 이등병을 시킨다고 해도 갈 것 같은데. 73억이. 네. 이게 원래 이제 범죄 수익하고 네. 아마 양형 기준하고 이게 범죄마다 좀 다른데 네. 정확하게 그런 연관관계가 없나 봐요. 네. 네. 아마 그래서 이런. 게 생기지 않나. 그러게 증명을 아마 네. 명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네. 아닌가 싶어요. 저게 아마 2년을 살아도 네. 범죄 수익이 아마 걸리면 환수를 하겠죠. 아, 하겠죠. 맞죠. 네. 아, 기본적으로 범죄 수익은 당연히 이제 그 네. 국가에서 당연히 뺏어 가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무튼 뭐 그거를 네. 앞뒤를 따지기 전에 네. 73억이 네. 징역 2년이라고 하니까 해볼 만하다.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럼 할 만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모집 공고를 냈더니 거기 아무튼 수많은 지원자들이 번호표까지 팔면서 예,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예, 씁쓸한 얘기죠. 예, 다음은 개발 수련님이 소개해 주시죠. 편집자님, 그 초보의 꿈님. 예. 지난주에 편집자님이 예. 선정하셨던 그분 맞아요. 그 중학생 투신했던 그분. 아, 했던 그렇군요. 네. 예. 어우, 그, 저기 치약 잘 쓰세요. 네. 두 개 잘 쓰세요. 예. 두 달 연속? 예. 그래야겠네요. 예, 저는 이번에 독투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네. 국제 해외 독투에서 가져왔고요. 네. 벼랑 끝에 선님께서 지금 연재 중이신 글인데 네. 40살에 떠나는 필리핀 가로 열고 세부 어학 연수 이야기입니다. 오, 어, 네. 40살이요? 네. 오. 제목만 들어도 왠지 흥미진진하죠. 아, 그러게요. 네. 제가 이거 프롤로그에서 하고 네. 이제 세 편이 지금 올라왔는데 네. 거기에 딱 핵심적인 몇몇 문장만 추려서 스포를 피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프롤로그입니다. 영어다. 그중 한마디는 알아둘 수 있었는데 그건 내 이름이었다. 내 얼굴이 점점 벌개지고 있었나 보다. 나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다. 젠장 이놈의 영어. 이놈이 항상 발목을 잡는다. 이제 프롤로그에서 제가 주요 문장을 뽑아왔어요. 네. 아마 이게 이분이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네. 그게 좀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편은 필리핀에 도착을 하셨어요. 세부 마탄공항에 도착해서 네. 이제 어학원에 네.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 테스트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편은 네. 여기에서
그럼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시험에 이름만 쓰고 백지낸 기분이다. 아니 실제로 백지를 낸 것이다. 무얼 쓰고 싶은데 진정 아무것도 쓸 수 없어서 낸 백지다. 쪽팔림.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에 누군가에게라 것도 없는 욕이 입에서 나온다.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열패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젠장 영어. 네, 이제 2편이고요. 그야말로 영어에 한이 맺히네요. 네. 네, 점점 한이 맺히셨어요. 네. 자, 3편은 이제 뭐 일과표와 그 세부에서의 생활 얘기가 조금 있어요. 네. 수업을 어떻게 들었고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맨 마지막에 말이 조금 트이면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다. 그런데 말이 트이기는 할까. 낯선 사람과 낯선 곳에서의 삶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과 대화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첫날 일과를 끝내고 노트에 몇 자 적었다. 네. 말을 배운다는 게 뭐지? 이렇게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3편 여기까지 진행된 글입니다. 오, 재밌겠는데요. 네. 네. 필력도 제가 이제 뭐 글에 대해서는 문외하긴 하지만 네.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아니, 마음이 네. 전달되는 글이 좋은 글이죠. 네.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글도 아주 재밌게 잘 쓰시더라고요. 지금 아직 프롤로그부터 3회까지 뿐이 진행이 안 된 연재글인데 예.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데 40대면은 지금 결혼하시고 가장이거나 뭐 그렇진 않은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아직 그렇게 이제 얘기가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이제 이 예. 어떤 얘기를 풀어나가시는 방식이 예. 또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예, 그런 야. 네,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40대다 보니까 40대 당연히 가장 먼저 네. 그 고민이 되는 거죠는 아 그러면 생계 문제는 어떡하지라고 이게 제일 먼저 생각 들더라고요. 그 생계 문제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 아무튼 그거를 네. 어떻게 잘 해결을 했을까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네. 방송 혹시 들으시면 그 노하우 알려주시면 네. 영어라는 게 네. 사회생활하거나 회사생활하면 요즘에는 참 여러 곳에서 걸리는 걸림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영어가. 네. 그래서 아마 이분도 뭐 여행을 하시다가 또는 네. 뭐 어떤 생활 속에서 아마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많죠 지금. 네. 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계기로 어학연수로 가신 것 같은데 네. 연배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러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점점 막 잘하는 모습 보이면 되게 신기하겠네요. 네. 나중에 영어로 다 쓰시는 그러니까 거니까. 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필리핀 세부에 지금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전화 연결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전화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디에 곰 아이콘과 곰이 들어간 분인데요. 아이디가 닉네임이 네. 곰곰이. 닉네임. 네. 곰곰이요? 네, 곰곰이라는 네. 닉네임을 가진 네. 네. 이분이 SD 카드를 잃어버리셨대요.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일상생활을 기록했는데 네. 사진. 네. 네. 그래서 또 더 미치겠는 게 집에서 없어져서 안 찾아지니까 계속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하는데 아직 찾았다는 글은 그 뒤로 안 남겨주셨고요. 제가 이 글 선정한 이유는 저도 이제 그 예전에 노트북 전에 쓰던 노트북이 하드가 날라가가지고 복구하는데 한 30만 원 드는데 아직 안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 사진이 100기가 정도 들어있는데 그렇게 사실 놔두면 안 됐었는데 외장하드에 따로 놔뒀어야 됐는데 네. 그렇게 노트북 하드에 놔두는 바람에 노트북이 맛이 가가지고 네. 복구하는데 아직 돈이 그렇게 들어서 아직 안 맡겼어요. 근데 네. 거기 들어있는 사진이 뭐 옛날 인도 여행 갔던 사진도 있고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시골 사진들도 막 있고 이래서 네. 빨리 다시 보고 싶긴 한데 그냥 아직 그냥 일단 어쨌든 살릴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냅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확인하고 싶지 않은 사실은 거. 사실 그게 복구돼봤자 다시 그 사진을 열어볼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도 예, 네, 그거를 좀 안타깝고 일단 그래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방치하고 있는데 네. 이분 심정이 이해하는 게 예전에 저도 SD 카드 또 잊어버린 적도 있었고 저도 잃어버린 자리 좀 오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잃어버렸고 뭐 몇 장이 날라갔다던가 이랬을 때 진짜 막. 다시 네. 그 장면을 포착할 수 없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안타깝고 막 집착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분도 다시 찾으셔가지고 좀 기쁜 마음 그걸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뜻밖의 그런 선물처럼. 궁금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 다시 찾으면. 네. 네. 또 SD 메모리가 되게 얇잖아요. 네. 그래서 잘 잃어버리는 물건 중에 하나고 전 USB. USB가 그렇게 없어져요. 아, 네. 그렇죠. USB 자리 좀 찾으셔서 뭐 거기 들어있던 사진들 올려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정말. 너무 영혼 없었나? 네, 그건 진짜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딴지 네. 서버에 보관하세요. 네. 네. 갤러리에. 네. 네.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도 꽤 오랜 시간 녹음을 했네요. 네. 네. 그 1부에도 저희 이제 새로운 코너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1부 녹음 시간도 길었고, 2부에는 또 꽁지머리님이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 많이 해주셔갖고, 예, 저 수고들 하셨고요. 뭐 이 정도로 마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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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맞다. 다음 주에는 제가 개인 사정으로 저는 저기 읽고. 방송을 한번 쉴 것 같고요. 예, 네, 그 나머지 분들이 꼰대 없이 자유롭게 방송을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다음 주에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세상에는 길을 모르는 사람과 길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길을 아는 사람과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게 길을 모르는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아는 사람은 종종 길을 아는 것뿐인데 마치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들은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빨리 쫓아오지 못하냐며 화를 내곤 하지만 정작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진보, 정의, 국익, 원칙, 사랑, 봉사 등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야만 알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노브리였습니다.